경기도 양주시의 한 드라마 세트장. 촬영 중인 스태프들의 식사를 책임질 밥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착과 동시에 준비해온 음식을 분주하게 진열하는데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오늘 반찬은 몇 가지나 되나요? 오늘 한 10가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80명, 80인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작업자가 가스레인지를 연결하는 것을 보니 아직 조리할 음식이 남은 것 같습니다. 뜨거운 음식은 세팅해놨다가 이제 오시면 바로 끊어드릴 수 있어요. 메인이 되는 뜨거운 음식은 항상 현장에서 조리되는데요. 밥차의 식사를 준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요? 일단 드시는 분이 모자라지 않게, 그리고 항상 따뜻한 건 따뜻한 거대로, 항상 뜨겁게 드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드디어 식사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한꺼번에 물 밀듯이 스태프들이 몰려나옵니다. 사실 저도 드라마를 하지만 촬영 현장에서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죠. 밥 먹는 시간. 일단 구성이 되게 다양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맛은 봐야겠지만 믿음이 갑니다. 야외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날씨엔 따뜻한 음식을 꼭 준비해야 한다네요. 다 안 나오신 거죠? 네. 한 60명 정도밖에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아직 식사의 인원이 20명 남짓 남은 상황. 그런데 메인 음식통이 비었습니다. 작업자가 분주해졌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촬영장이다 보니까 PD님들이나 스태프분들이 엄청 많이 갔어요. 제육 좀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바로 부르네. 어이, 알았어. 남아도 저희가 드시다가 모질라면 서운하잖아요. 그리고 얘를 따로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오, 조심. 푹푹 드세요, 푹푹. 많이. 이렇게 음식이 빨리 떨어지면 기분이 어떤가요? 맛있겠다. 뿌듯하죠. 정말 뿌듯하죠. 음식이 빌 것을 대비해 보통 두세 가지 여분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올 때와 달리 훨씬 가벼워진 트럭을 정리하고 오늘의 현장을 마무리합니다. 다음 날 아침,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밥차 조리실. 이곳은 밥차의 음식이 만들어지는 조리실인데요. 출근 후 작업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전날 사용한 그릇을 닦는 일. 적게는 500개에서 많게는 1000개가 넘을 때도 있기 때문에 설거지 양이 상당합니다. 초벌로 음식물을 씻어내고 초음파 세척기에 넣어 세척 후 건조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거요? 안 되지.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 식판뿐 아니라 사용한 반찬통들도 모두 세척해야 하기 때문에 꼬박 6시간을 서서 해야 하는 고된 작업입니다. 좀 맛있는 걸로. 밥차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메뉴입니다. 아, 이거 내일 행사 나갈 거 오늘 전처리 다 해놔야 되거든요. 할 수 있는 거는. 현장과 주방 조리를 구분해 음식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고기는 양도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일 먼저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거를 빨리 녹여야 손질을 해야 되니까 물을 이렇게 부어서 빨리 해동을 하는 겁니다. 해동이 늦으면 신선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한 번 작업하는 고기 물량만 100kg 정도로 해동에만 두세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네요. 너무 녹았을 때 하면 살이 흐물흐물해서 잘 힘들어요. 근데 살짝 덜 녹았을 때 하면 칼도 들어가는 것도 편하고 쓸기가 더 편합니다. 이런 정도는 칼이 들어가니까 충분히 자르는 게 훨씬 수월하죠. 그러나 덜 녹은 고기는 딱딱하기 때문에 써는 것도 쉽지 않고 손도 시려 작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체력적으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질을 많이 하니까. 손목이랑 그다음에 어깨, 팔. 근데 다 아파요. 고기 작업 후 채소 손질을 하는 작업자. 그런데
자세히 보니 도마 색깔이 다릅니다.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야채는 야채에 맞는 색깔이 있고요. 또 정육은 정육에 맞는 색깔이 있고 다 구분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고기 손질이 끝나자 작업자가 양념을 준비 중입니다. 고추장 양념은 제육볶음 양념이랑 닭도리탕 양념 해가지고요. 한 450명분. 먼저 작업한 고기는 닭고기인데요. 간장보다는 고추장으로 양념한 것이 현장에서 인기가 좋다고 하네요. 하루 정도 냉장고에 하루 정도 숙성시킨 다음에 조리하시면 맛있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제육볶음용으로 얇게 썬 네, 돼지고기입니다. 네, 이게 총 지금 100kg. 100kg면 1,000인분이에요, 1,000인분. 그 다음에 양념 부십니다. 양념 냄새 너무 좋다. 보세요. 네, 계속 볶겠습니다. 잘하십니다. 더 깊이 넣어야 되겠다. 고기니까 아무래도 이제 균이 들어가지 않게끔 빨리 해동을 해서 빨리 양념을 해서 빨리 숙성을 해서 일단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 게 저희한테는 시간과 싸움이죠. 빠르게 작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기는 항상 100kg 이상 대용량 조리이기 때문에 무게 자체가 상당해 건장한 남자 둘이 해도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당일 쓸 재료 구입을 위해 새벽 시장을 찾았습니다. 콩나물 저희가 없어갖고 갖다 드리는데. 지금 삼나물이 선도가 괜찮죠? 지금 막 나오는 거죠? 예. 이거 되게 연하다. 연하지. 아직 어리다. 영양도 좋고 가격도 좋아 채소는 제철 채소 위주로 구입한다고 하네요. 채소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서 지금 안 넣을 수도 없고 그래도 야채가 들어가야 맛있으니까. 재료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보통 3일 정도 사용할 분량을 구입하는데요. 채소부터 젓갈, 해물류까지 모두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양이 상당합니다. 장보기를 끝낸 후 음식 준비를 위해 빠르게 조리실로 복귀했습니다. 당일 현장에 나가는 반찬은 대부분 당일 조리되는 시스템으로 아직 채 새벽 6시가 되지 않은 시간이지만 벌써부터 조리실은 음식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합니다. 오늘 우리 1박 2일 촬영 과차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 싣고 가서 조리할 거 여기서 해갈 거 지금 그걸 하느라고는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 현장에 가져갈 짐을 싣는 작업자. 그런데 천막 하나의 무게가 40kg이 넘기 때문에 트럭에 싣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현장 가면은 비가 오거나 햇빛을 막기 위해서 싣는 건데요. 엄청 무거워요. 미리 조리된 음식과 재료는 물론이고 현장에서 스태프들이 식사할 때 필요한 의자와 테이블, 조리할 때 사용할 가스레인지, 대형 조리 도구들까지 가지고 갈 물건이 상당히 많아 밥차는 물건을 싣는 것부터가 노하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냥 테트리스처럼 차곡차곡차곡 차분하게 싸면 돼요. 그냥 초대형 인원이 아닌 이상 대부분 트럭 한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짐을 다 못 실으면 다시 내려 처음부터 실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 공간을 계산해 효율적으로 짐을 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장거리 가거나 1박 2일 갈 때는 또 직원들 가는 것보다 저희가 직접 가서 해줘야 될 음식도 많아서 보통 저희 부부가 갑니다. 1박 2일, 총 4끼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드디어 밥차 트럭이 출발합니다. 밥차는 짐칸에 실린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속도를 내거나 험하게 운전하면 음식이 넘칠 수도 있어 서행 운전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거리 촬영의 경우 1시간 정도 먼저 출발해야 한다네요.
촬영 장소인 단양에 도착하자마자 천막부터 치는데요. 길이는 6m, 무게는 40kg이 넘어 설치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비가 옵니다. 야외에서 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조리와 식사 모두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비가 막 떨어지는데? 단점이 뭐냐면 야외라 물건을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 시간 촬영 현장.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갑자기 내리는 비로 인해 촬영은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사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제때 식사를 못하는 게 비일비재하죠. 밥을 고슬고슬하게 펴줘야 맛있겠죠? 촬영은 아무래도 촬영이 우선이다 보니까 촬영이 끝나는 팀부터 오기 때문에 뭐 1시간이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 2시간이 딜레이가 될 수 있고 최장 저희가 한 끼 데리는데 4시간을 기다려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드디어 촬영이 일단락되고 스태프들이 식사를 하러 모이기 시작합니다. 흙범벅인 발을 보니 촬영장의 힘든 상황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식사 인원만 90여 명 정도로 늦은 식사라 모두 배가 고픈 상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식사하는 인원보다 10% 정도의 음식을 여유 있게 준비해야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는다네요. 그런데 갑자기 접시를 세기 시작하는 작업자. 혹시 한 2, 30명 안 오신 것 같은데. 남은 음식의 양을 조절하려면 중간중간 식사 인원을 확인해줘야 합니다. 밥이 없어서 우리 이거 먹어야 돼. 저희는 맨 나중에 먹다 보니까 남은 음식 가지고 배를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배가 오늘 무지 고프네요. 항상 음식이 넘쳐나는 곳에서 일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때 식사하는 것도 힘들고 맛있을 때 먹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점심 식사 마무리 후 잠시도 쉬지 않고 작업자가 바로 김치전을 부치기 시작합니다. 잠깐 쉴만도 하건만 오늘처럼 점심, 저녁 연달아 식사를 준비해야 할 경우엔 저녁 식사를 맞추기 위해선 잠시도 쉴 틈이 없다고 하네요. 점심에 나온 거 그대로 드릴 수 없죠. 점심에 드린 반찬은 점심에 다 벌써 다 처리를 했고요. 저녁 반찬은 다시 겹치지 않게 새로운 걸로 더 맛있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확실하게 역할이 분배되어 있어야 일이 빠르게 진행되는데요. 아내가 음식을 만드는 동안 남편은 밥을 준비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손시려운데요. 한겨울에는 진짜로 얼음이 살얼음 낀데 추워갖고요. 막 이러고 막 일을 합니다. 날씨가 안 좋을수록 야외에서 음식 준비는 참 힘이 듭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촬영,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힘드네요. 근데 밥 먹으면서 힘내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고되게 일하고 먹는 한 끼의 중요성을 알기에 쉬지 않고 따뜻한 음식을 준비하는 작업자들. 깨끗하게 빈 접시를 볼 때 가장 보람 있다고 하네요. 아, 여기는 뭐 꼭 저기 조미료를 안 넣고 그냥 손수 이거 저기 좋은 걸로만 만드신 것 같아가지고 아주 입맛이 쩍쩍 달라붙고 맛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첫날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이른 아침 준비를 위해 몇 시간 못 자고 현장에 서둘러 나왔습니다. 어제는 비가 와서 힘들었는데 오늘은 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야외에서 하는 일이라 이런 갑작스런 날씨 변화에 어느 정도 적응돼 있지만 오늘은 왠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람이 계속 더 불어질 거 보니까
안 날아가게 바람 뿌리고. 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천막에 물통을 달고 단단하게 트럭에도 고정을 해둡니다. 그런데 바람이 더 거세지니 미리 대비해 놓은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천막을 고정하려 작업자가 안간힘을 써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갑자기 몰아치는 광풍에 40kg이 넘는 천막이 마치 종이처럼 날아가는데요. 매달려 잡아보려고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접었습니다. 이걸 내줬다가 바로 넣어보면 주지 않죠. 무거운 천막도 날아가는데 테이블이나 의자가 괜찮을 리 없죠. 갑자기 부는 바람에 현장은 정말 아비규환입니다. 아, 심정이요? 힘들죠? 아이고, 이걸 또 다시 또 차려야 되는구나. 아, 힘들죠? 비만 안 오면 좋겠네. 바람이 불지만 더 이상 음식 준비를 미룰 순 없습니다. 우리 스태프들이 좋아하는 떡볶이. 이거 방앗간에 얘기해서 고춧가루 좀 더 곱게 하라 그랬어. 고춧가루 너무 굵어. 떡볶이 같은 거 할 때는 좀 고와도 되는데. 촬영 현장 스태프 대부분이 20, 30대로 메뉴는 연령층에 맞춰 구성합니다. 맛있게 튀겨지고 있네요. 갇혀진 주방에서 음식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무것도 없는 야외에서 그것도 한 번에 100인분 가까이 요리를 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 오면은 해주는 걸 좋아하니까 그때부터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량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요리가 한창인 와중에도 여전히 바람이 멈추지 않는데요. 이럴 땐 파손이나 분실을 대비해 일단 의자와 테이블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불 정도면은 일 못하겠죠. 이런 경우 진짜 극히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없는 건데요. 진짜 오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평생. 다행히 바람이 잠잠해지고 음식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작업자들. 메인 메뉴와 국, 반찬까지 오늘 현장에서 조리할 메뉴만 5가지가 넘는데 바람 때문에 시간이 지체돼 마음이 급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식사 시간이 늦어지나 봅니다. 지금 한 번에 이렇게 모두 돼 지금 음식을 넣다 뺐다 넣다 뺐다 이게 지금 안 돼요? 찢어서 촬영하고 찢어졌어. 위에 없어? 위에 없어요. 지금 다 밖에 나가 있어. 넘어와요. 넘어와요? 아니 왜냐면 음식이 너무 차가워서. 거제? 조금만 더 주세요. 남기지 마세요. 저 음식 남기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 맞춰 준비한 음식이 여러 번 데우다 보면 맛이 변해 제맛이 안 날까 항상 걱정입니다. 모두 식사를 마치고 이제 다사다난했던 1박 2일의 여정의 끝이 보입니다. 오늘도 반찬통이 깨끗하게 비워졌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사용한 그릇까지 꼼꼼히 챙겨야 해 끝나고도 일이 많습니다. 밥차가 즐거울 때는 정말 재밌는 직업이거든요.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또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딱 정체되어 있어서 맨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찾아가고 또 저희를 불러주시는 분들한테 맛있는 걸 대접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직업 같아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과 잠깐의 쉼을 주는 밥차. 보이는 것과 달리 고된 준비 과정이 동반되지만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이 있어 오늘도 기분 좋게 마무리합니다.